대한민국의 신영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퀴즈 고스트들이 벌이는 대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잠재된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 퀴즈 대한민국. 자, 특히 5연승을 한 퀴즈 고수에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장학금인 5천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대한민국 이공계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공계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꿈과 도전 그리고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 퀴즈 대한민국. 오늘 그 첫 막을 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본과 1학년의 이세연 씨, 주부 허혜숙 씨,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신민영 씨, 포항공과대학교 1학년 공등리 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2학년 박윤영 씨, 크레디트 투자자문의 진천식 씨, 사법시험 준비생 송석원 씨, 이렇게 7분과 함께 퀴즈 대한민국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퀴즈 대한민국 어떻게 진행될까? 제1라운드 7명 중 4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통과자에게는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제2라운드 4명 중 3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2라운드의 1등은 4라운드로 직행, 그리고 2명은 3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친다. 2라운드의 통과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제3라운드 2명 중 1명만이 최종 대결 4라운드로 진출. 3라운드 통과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진다. 제4라운드 최종 우승자에게는 1주 우승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최대의 상금 5천만 원을 향한 도전, 퀴즈 대한민국. 과연 5천만 원 상금의 주인공, 퀴즈 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라운드 1. 첫 번째 관문 1라운드인데요. 자, 퀴즈 대한민국 첫 회에 나와주신 7분, 지금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문제를 푸실 각오가 되셨으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긴장하신 상태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는요, 6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높은 4분이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점자가 있을 때는 추가 문제를 드려서 먼저 맞추는 분이 2라운드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도량형 단위이다. 가장 작은 단위는? 네, 자, 정답을 골라주십시오. 자, 7분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르고 계시는데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될 텐데, 자, 7분 어떤 답을 선택하셨는지 정답 공개합니다. 네, 자, 6분이 2번인 가운데 정면에 계시는 공등리 씨가 1번 되를 고르셨는데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호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등리 씨는 첫 문제는 놓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6분은 100점씩이 추가가 되셨는데요. 아, 누르실 때 신중하게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는 문제, 영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골라주십시오. Water, Wine, Devils 이렇게 있는데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색깔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다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답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한 분만 다른 답이 나왔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7분 모두 똑같이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답 2번, 레드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는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며 붉은색의 띠를 가지고 있다. 옛날 동양에서 세성이라 불렸던 이 행성은? 이 행성의 이름 무엇일까요? 눌러주십시오. 7분의 답안 보겠습니다. 네, 2번이 많이 보이고요. 진천식 씨가 3번 토성을 고르셨는데요. 2번 목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천식 씨를 제외한 다른 6분에게 100점씩이 추가가 됐고요. 현재까지 보면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분이 300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노벨상 수상 분야가 다른 사람은?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자, 박윤영 씨?
네. 파블로 네루다만 분야가 다른가요? 네, 저는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 분은요? 네, 다른 세 분은 노벨 평화상을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되면 점수는 400점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아, 네 번째 문제까지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문제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십시오. 낮에는 30cm를 올라갔다가 밤에는 20cm를 내려오는 달팽이가 있다. 이 달팽이가 3m의 우물을 통과하려면 며칠이 걸릴까? 네, 자, 이 문제 계산이 약간 필요로 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3m의 우물 통과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릴 것인지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많이 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보이고 있는데요. 신민영 씨는 왜 2번 28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역시 그러면 예. 학창 시절에 많이 쓰던 방법으로 예, 찍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그 방법을 썼습니다. 네. 아, 현재 서울대법대 4학년에 다니고 있는 신민영 씨가 아, 지금의 본인이 있게 한 방법이 그 찍기다. 네, 너무나 겸손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2번 28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송석원 씨와 신민영 씨가 500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28일째 30cm로 올라가면 3m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면 송석원 씨와 신민영 씨는 500점으로 여섯 번째 문제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2라운드에 거의 근접을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400점이 많이 보이고 300점도 있으신데 분발을 하셔서 기회를, 동점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행정상 가벼운 의무 이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음 중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네 가지 보기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일곱 팀의 답 보여주시죠. 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보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민영 씨가 600점으로 가장 먼저 1라운드를 통과해서 2라운드로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500점을 획득하고 있는 송성원 씨도 두 번째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400점을 얻고 계신 분이 박윤영 씨, 공등리 씨, 허혜숙 씨, 이세현 씨 이 네 분이기 때문에 이 네 분이 동점자 퀴즈를 벌여서 2라운드의 진출자 두 분을 마저 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식 씨는 끝까지 선전을 했지만 300점 정말 간발의 차이로 2라운드를 통과 못하시게 되셨는데 아,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담담합니다. 담담하십니까? 제가, 예. 실력이 모자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천식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현 씨, 허혜숙 씨, 공등리 씨, 박윤영 씨 이렇게 네 분이 400점으로 공동 3등입니다. 동점자 대결 생존 확률 50%.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동점자 퀴즈 첫 번째 문제 주시죠. 1년이 354일이고 자, 이세현 씨 1년이 354일이고까지 듣고 누르셨는데 정답은요? 2번 인도입니다. 2번 인도 아닙니다. 자, 공등리 씨 3번 이란입니다. 3번 이란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등리 씨가 세 번째로 2라운드에 합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정답은 이란이고요. 이란은 이슬람력을 사용하고 일반 달력보다 11일 정도가 짧습니다. 자, 이제 남은 세 분, 박윤영 씨, 허혜숙 씨, 이세현 씨,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2라운드로 가는 막차를 타시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인절미가 보통 떡에 비해 자, 인절미가 보통 떡에 비해까지 듣고 허혜숙 씨가 누르셨습니다. 정답은요? 자,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자, 정답은? 3번 글루코스입니다. 3번 글루코스 아닙니다. 어. 자, 이세현 씨 들어왔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아밀로펙틴입니다. 2번 아밀로펙틴 정답입니다. 1라운드 결과 배수 박윤영 진천식 탈락 신민영 송석원
그리고 숨막히는 동점자 대결을 거쳐 통과한 이세연 공등이 2라운드로 진출. 상금 50만 원을 확보한 4명. 이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라운드 2. 인재를 키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이익을 담당하는 퀴즈 대한민국. 자, 총 4분이 1라운드를 통과해서 2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요. 2라운드에서는 6문제를 가장 먼저 맞추는 분이 최종 라운드 4라운드로 직행을 하게 되고요. 남은 3명 중에 6문제를 먼저 맞힌 두 분이 3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2라운드 진출자 4분을 만나봅니다. 자, 이 4분 중에서 먼저 신민영 씨 1라운드를 퍼펙트로 6문제를 전부 맞춰서 통과를 했는데, 아, 역시 그 신시성을 가진 남자 중에서 이름에 영자가 들어가면 인물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도 동의를 하는군요. 예. 예. 아, 원래 어린 시절부터 퀴즈를 잘 풀었습니까? 예, 뭐 중학생 퀴즈도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진행하시는 퀴즈 탐험 동물의 신비의 세계도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막차를 타고 올라온 우리 이세현 씨도 있는데요. 그때 심정이란 그때 월드컵 8강전에서 마지막 페널티킥을 넣고 환호하는 홍명보 선수의 기분과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 옆으로 튀어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는 이 네 분이 버저를 먼저 누른 분께 기회를 드리고요.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 중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이세현 씨가 가장 빨랐습니다. 정답은 2번 최규화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사업 등이 망했을 때 거덜나다라는 말을 씁니다. 신민영 씨, 정답은 3번 중인입니다. 3번 중인 아닙니다. 자, 이세현 씨, 4번 양반입니다. 4번 양반 아닙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덜나다라는 말에서 거덜이란 1번 하인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꽃에서 두 송이를 빼면 모두 장미꽃이고, 두 송이를 빼면 모두 국화꽃이며, 두 송이를 빼면 모두 백합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꽃은 모두. 이세현 씨 2라운드에서 아주 지금 빨리 누르고 있는데요. 정답은 3번 6개입니다. 3번 6송이 아닙니다. 자, 신민영 씨, 1번 세송입니다. 1번 세송이 정답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낮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공등리 씨, 네, 드디어 발동이 걸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부모 허락 없이 민법상 혼인할 수 있는 여자 나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934년 한 신문사에서 애양심을 송석원 씨가 처음으로 눌렀습니다. 2라운드 들어서. 자, 정답은? 자, 5초 드립니다. 1번 목포의 눈물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목포의 눈물. 애향심을 북돋우기 위한 문화사업으로 노래가사를 공모를 했는데,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으로 시작하는 가사가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 기억납니까? 김추자. 김추자 씨. 네. 아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허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이난영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노래는 그럼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마 노래가 된다면 가점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세현 씨? 자, 5초 드립니다. 5, 4, 3. 차일드입니다. 네? 몇 번? 1번 치킨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 지금 신민영 씨는 조금은 애석하다는 본인도 알고 있었죠? 예.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you are a chicken 하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놀리는 말이죠. 약한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넌 겁쟁이야 이런 뜻이고. 네. She is no chicken 하면? 아, 그거는 좀 잘 모르겠군요. 네. 그녀는 뭐 더 이상 어린애가 애송이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경쟁하는
송성원 씨. 5초 드립니다. 5, 4번 승마입니다. 4번 승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세현 씨하고 송성원 씨가 200점이고 다른 두 분이 100점씩을 얻고 있는데 팽팽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섯 문제를 맞추신 분이 4라운드 최종 라운드로 직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 운반체. 신민영 씨. 에너지 운반체. 5초 드립니다. 5, 4, 3. 답은? 자, 답은? 2번 인산입니다. 2번 인산 정답입니다. 네. 자, 본인도 지금 맞춰놓고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솔직히 잘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네, 운이 또 따라줘야지 또 1승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민영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운도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화가의 대표작으로는 태양을 먹는 새. 신민영 씨. 태양을 먹는 새. 정답은? 4번 김기창 화백입니다. 4번 김기창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만원권 지폐 세종대왕을 그린 분 운보 김기창 화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는 고속으로 움직이고 모바일용으로. 송성원 씨. 정답은? 4번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4번 플래시 메모리 아닙니다. 자, 신민영 씨. 3번 FRAM입니다. 3번 FRAM 정답입니다. 자, 400점 이제 단독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모바일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 메모리는 FRAM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흔히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이세현 씨 정답은? 2번 15분입니다. 2번 15분 정답입니다. 자, 일각이 여삼추 같다 해서 일각은 15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법의학책을 보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의 핏자국을 찾아내기 위해 이것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민영 씨, 정답은? 보기 안에 없군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콩국입니다. 3번 콩국 아닙니다. 자, 송성원 씨. 4번 양잿물입니다. 4번 양잿물도 아닙니다. 네, 정답만 절묘하게 피해 가셨는데요. 혈흔 중에 단백질 성분을 굳게 해서 자국을 나타내게 하는 이것은 바로 1번 식초가 되겠습니다. 이 기록은 1700년대 말에 나온 법의학 지침서 증수무언록 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대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을 딴 별자리로. 송석원 씨. 카시오페아입니다. 2번 카시오페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성원 씨도 300점이 됐습니다. 자, 공등리 씨가 현재 100점으로 조금 저조한 성적인데요.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연 누가 가장 먼저 2라운드를 통과할 것인가. 다음에서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송석원 씨. 5초 드립니다. 네, 자, 송성원 씨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다른 세 분 모르시겠습니까? 자, 5초 내에 아는, 네, 신민영 씨. 3번 렁입니다. 3번 렁이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00점으로 역시 계속해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암과 그리고 담배가 해를 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쉬는 기관 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 신화에 하늘에 갑자기 해 10개가 생겨 지구를. 공등리 씨, 정답은? 까마귀. 4번 까마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등리 씨 200점이 됐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채권과 그 소멸 시효 기간을 연결한 것입니다.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세현 씨, 정답은? 1번 의사치료비 3년입니다. 1번이다. 아닙니다. 자, 다른 세 분 모르시겠습니까? 신민영 씨. 3번 음식점의 음식값 2년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민영 씨가 여섯 문제를 가장 먼저 맞춰서 최종 라운드 4라운드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으로 통과한 신민영 최종 4라운드 진출. 그리고 대결은 계속된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아침 저녁에 노을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소금이나 눈 등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빛의 공등리 씨, 정답은 5초 드립니다. 산란. 빛의 산란이다. 4번 정답입니다. 자, 공등리 씨, 이렇게 해서 300점이 되면서 세 분 성적이 300점으로 똑같아졌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장수를 뜻하고 일본에서는 태양, 우리나라에서는 군자의 의미를 갖는 꽃은 무엇일까요? 이세현 씨, 정답은? 4번 국화입니다. 4번 국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세현 씨 400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가리키는 사람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송석원 씨,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장부 정답입니다. 자, 다른 세 가지는 전부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장부는 여기 나와 계신 이 세 분 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혈관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덩어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세현 씨, 5초 드립니다. 1번 알부민입니다. 1번 알부민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세현 씨가 가장 먼저 500점에 도달을 했는데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3라운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 단계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떨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방송에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과연 3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중임이 불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송석원 씨가 가장 빨랐습니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1번 대법원장입니다. 1번 대법원장 정답입니다. 네. 현행 헌법상 중임이 안 되는 사람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석원 씨도 어느새 500점이 됐는데요. 자, 어떻게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옵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입니까? 화가 많이 났을 때 부화가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화란 신체의 어느 부위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송석원 씨, 정답은? 허파입니다. 허파. 폐. 1번 폐입니다. 1번 폐다. 정답입니다. 3라운드 진출자 송석원 상금 100만 원 확보. 단 한 장뿐인 3라운드의 진출권. 과연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두 분 남았습니다. 공등리 씨와 이세현 씨의 대결로 남은 3라운드 진출자를 가리도록 할 텐데, 점수는 이세현 씨가 500점, 공등리 씨가 300점입니다. 점수상으로 봐서는 이세현 씨가 훨씬 여유가 있는데 지금 이세현 씨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여유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모으니 재산이 금방. 이세현 씨, 3번 불더라입니다. 3번 불더라 아닙니다. 자, 공등리 씨 기회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네, 정답은? 2번 붓더라입니다. 2번 붓더라. 예.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등리 씨가 따라잡았습니다. 2번 붓더라, 디귿받침이 정답이고요. 1번의 시옷받침에 붓더라는 얼굴이 부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00점 대 400점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3라운드 최종 진출자가 가려질지 문제 드립니다. 자, 원래 조선시대 정3품과 종2품 관리들의 칭호였으나 요즘에는 남편이나 늙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공등리 씨, 영감입니다. 정답은? 2번 영감? 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분 500대 500으로 똑같아졌습니다. 아, 이세현 씨 얼굴에 약간은 긴장한 표정이 감도는데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아, 제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아, 좀 느리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한 문제를 더 드려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컴퓨터의 기억장치에서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다음 중에서 가장 큰 단위는 무엇일까요? 이세현 씨,
정답은 1번 기가바이트입니다. 1번 기가바이트! 아닙니다. 자, 공덕리 씨 기회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 PB라고 써 있는 2번이다. 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공덕리 씨가 3라운드 진출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2라운드 결과 이세연 아깝게도 탈락. 신민영은 200만 원을 확보하고 4라운드로 직행. 역전의 명수 공덕리와 송석원 100만 원을 확보하고 3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치게 된다. 대한민국 인재 육성 프로젝트 상금의 50%는 이공계 장학금으로 적립된다. 라운드 3. 맞출 때마다 이공계 젊은이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의 액수가 커지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 마침 UN이 정한 세계 과학의 날을 맞아 첫 방송을 하게 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1대1 대결인데요. 여섯 문제를 먼저 맞춘 분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각오는 짧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결의가 보이는데요. 자, 3라운드는 단계별로 드리는 힌트를 듣고 유추되는 공통적인 단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서울의 지명은 어디일까요?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의 인력거, 북청 물장수, 피막골과 보신각. 자, 송석원 씨 빨랐습니다. 종로입니다. 종로. 정답입니다. 네. 자, 3라운드의 첫 문제 송석원 씨가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계속됩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만들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미줄을 먹어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데요. 이 거미줄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자, 공덕리 씨. 단백질입니다. 정답입니다. 단백질 정확하게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100점 대 100점 동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기원전 236년경 아르키메데스가 최초로 고안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여왕의 의자에 밧줄을 매달아 사용했고요. 자동차가 도시를 수평으로 확장시켰다면 이것은 도시를 수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자, 공덕리 씨가 간발의 차이로 빨랐는데요. 승강기요. 승강기, 엘리베이터 정답입니다. 자, 도시를 수직으로 확장시킨 엘리베이터 잘 맞춰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루세이드, 걸프, 노르만디 인베이전. 자,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세 가지에서 연상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있습니다. 크루세이드, 걸프, 송석원 씨. 전쟁. 전쟁, 워, 아. 정답입니다. 네.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였는데 십자군 전쟁, 그리고 걸프 전쟁,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9월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의선 통과역 중에 군사 분계선에 위치한 이 역에 송석원 씨. 도라산역입니다. 도라산역 바로 옆에 있는 역입니다. 아닙니다. 자, 공덕리 씨 모르시겠습니까? 군사 분계선에 위치한 이 역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네. 자, 좀 어려웠습니까? 도라산역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서 군사 분계선에 위치한 이 역의 이름은 바로 장단역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발효될 때 밑으로 가라앉는 물질, 식기, 도금, 양철의 재료. 대한 공덕리 씨. 주석입니다. 주석.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볼 수 없는 축구 특유의 기술, 기업의 인재 스카우트 담당자, 신문 잡지에서 기사의 내용을 압축, 송석원 씨. 헤드입니다. 헤드, 정답입니다. 300대 300. 자, 두 분 팽팽한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터의 제목은 금단의 과실로서 이것의 퇴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6월 26일을 이것 퇴치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문제가 좀 어렵나요? 금단의 과실이고 이것을 퇴치하는 날도 있으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닐 텐데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송성원 씨.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아닙니다. 자, 이제 공등리 씨 기회가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네, 문제가 좀 어렵나요? 정답은 마약입니다. 금단의 과실, 이것 퇴치의 날이 있는 바로 마약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인도주의 시민 행동가상을 수상한 미국의 잭 케보키언 박사.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합법화.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 케이코. 자, 모르시겠습니까? 자, 공등리 씨, 정답은? 안락사. 안락사, 정답입니다. 네. 자, 한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듣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공통된 한음절의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1912년에 발표된 최찬식의 대표적인 신소설 털끝만큼 아주 조금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한자어.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분기점이 되는 고개. 공통된, 네, 공등리 씨. 새. 새요? 한자어인데요? 아, 아닙니다. 아, 조, 아니, 자, 자, 송성원 씨, 네, 정답은? 자, 5초 드립니다. 추입니다. 추, 정답입니다. 네, 400대 400, 이제 또 똑같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일까요? 소설 닥터 지바고, 러시아 제국 알렉산더 3세, 총 공사기간 13년, 7만여 명 동원, 세계에서 가장 긴, 송석원 씨.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석원 씨 50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이 대망의 최종 라운드 4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느낌 어떻습니까? 너무 떨립니다. 떨립니까? 네. 송성원 씨는 취미가 독특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네, 좀 엉뚱한 상상을 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상상,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 오늘 오늘 아나운서님을, 예, 처음 실제로 뵀거든요. 예, 예. 네. 좀 잘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건 남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상상이 되겠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기분이 참 묘해지는군요. 예. 아, 공등리 씨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떨어져도 이제 주변에서 못했다고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 부담 없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번 문제로 3라운드 진출자가 결정이 될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골프에서 버디, 이글, 그 다음의 기록. 송석원 씨, 이 문제를 맞추면 대망의 4라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답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정답입니다. 막상막하 3라운드 대결에서 공등이 탈락. 승자 송석원은 200만 원의 상금을 확보하며 4라운드로 진출. 4라운드에 먼저 진출한 신민영과의 한판 대결이 기대된다. Final round.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는 퀴즈 대한민국, 이제 최종 라운드 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라운드로 직행한 신민영 씨, 그리고 3라운드를 거쳐서 올라온 송석원 씨,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퀴즈 대한민국 영예의 첫 승을 거두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여유 있는 마음으로 3라운드를 지켜본 신민영 씨, 남들 퀴즈 푸는 모습을 그냥 앉아서 보려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예, 처음엔 저도 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객관식이랑 주관식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으면서 풀어봤는데, 네, 모르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좀 아찔했습니다. 네, 자, 지금 송석원 씨는 4라운드로 직행한 강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1라운드, 2라운드부터 독보적인 상대를 만나서, 네,
힘겨운 승부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네. 멋진 승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라운드는요, 한 분씩 번갈아서 50문제 중에 한 개의 번호를 지정해서 그 번호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6문제를 먼저 맞춘 분이 퀴즈 대한민국 영예의 첫 승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라운드에서 올라온 도전자 송석원 씨부터 문제를 고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선택해 주십시오. 몇 번 하시겠습니까? 45번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담은? 자, 영어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이 해당되는 회담. 과연 어떤 회담일까요? 에이펙 회담입니다. 에이펙 회담. 정답입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 뉴클리어 프리 코리안 페닌슐라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 에이펙 정상회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민영 씨가 이제 1번부터 50번 중에 한 문제를 고르시겠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35번 고르겠습니다. 35번.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더한 합은 테니스에서 사용되는 용어 러브,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 무슨 일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알 길이 없음을 이루는 사자성어의 첫 글자. 자, 숫자를 더한 합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5초 내에 답변하십시오. 대답하겠습니다. 네. 예, 정답은 10입니다. 10. 정답입니다. 네. 25번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에 등장하는 인격처럼 개인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인격이 교대로 나타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 자, 인격이 교대로 나타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5초입니다. 다중인격입니다. 다중인격. 정답입니다. 네. 송석원 씨 두 번째 문제 맞춰주셨고요. 이번엔 신민영 씨의 차례입니다. 자, 1번부터 50번 중에 몇 번 하시겠습니까?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이것은 1840년 5월 6일 영국의 로랜드 힐이 만들었다. 당시 가격이 1펜이었던 이것은 무엇일까? 네, 자, 간단한 문제인데요. 당시 가격이 1펜이었던 이것, 영국의 로랜드 힐이 만든 것 무엇일까요? 좀 고민이 되십니까? 자, 시간 5초입니다. 정답은 우표 아닙니까? 우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몇 번 문제로 하시겠습니까? 5번 하겠습니다. 5번. 미국의 FBI는 공식적인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인가? 5초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입니다. 검찰.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신민영 씨. 예. 몇 번 문제로 하시겠습니까? 8번 하겠습니다. 자, 8번을 선택하셨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를 들여온 사람은 선교사 질레이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 이름은? 자, 최초의 야구단 이름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요. 정답 아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YMCA 야구단 아닙니까? YMCA 야구단? 예.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대 3이 됐는데요. 이미 영화로도 개봉이 돼 있습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봐야죠. 아, 봐야죠. 예, 예, 그렇죠. 봐야죠. 고마운 영화인데 봐야죠. 좋습니다. 자, 이번엔 송석원 씨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48번 하겠습니다. 48번 문제 드립니다. 이 소설은 미셸 푸코가 지적하는 미시 권력의 현상이 문학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소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권력의 형성과 붕괴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 1987년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이 중편 소설은 무엇일까? 네, 신민영 씨는 알고 계시다는 표정입니다. 송석원 씨 어떨까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이요? 예. 아닙니다. 네. 아, 알고는 계셨는데 이 퀴즈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지금은 기억이 나시죠?
네, 아, 참 너무 안타까워하시네요. 자, 신민영 씨,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앞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24번 하겠습니다. 24번. 사망 원인이 위암으로 알려졌던 나폴레옹은 최근 머리카락 분석 결과 독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쥐를 잡기 위한 독약으로 사람이 먹으면 불면증,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비소입니다. 비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민영 씨, 계속 추격만 하던 신민영 씨가 네 번째 문제를 맞추면서 4대 3으로 지금 한 문제를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송석원 씨가 조금 마음이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몇 번 문제 하시겠습니까? 38번 하겠습니다. 38번, 자, 38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 지방에서 세계 총 생산량의 약 40%가 산출된다. 국제 간의 거래에서 결제를 위한 국제 통화의 용도 외에 공업용, 장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많이 나긴 하는데요. 국제 통화 얘기가 나왔었죠? 정답은 금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자, 송석원 씨가 두 문제를 계속해서 놓치셨는데, 아, 일단 신민영 씨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서 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몇 번 하시겠습니까? 34번 하겠습니다. 34번, 34번 문제 드립니다. 1995년 덴마크의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을 비롯한 4명의 감독은 개인적 취향을 억제하고 인위적인 장치와 효과를 배제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신작가주의와 영화 제작의 민주화를 지향한 이 선언은? 이 선언은? 정답은 도그마 선언입니다. 정답은 도그마 선언이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민영 씨 드디어 다섯 문제째를 맞추셨는데요. 이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대망의 퀴즈 대한민국 첫 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바로 문 앞까지 왔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송석원 씨는 일단은 표정이 좀 굳어있는데요. 격차가 지금 두 문제 차이로 벌어졌는데 자, 역전 우승에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28번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스포츠 영역에 두뇌 스포츠를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체스, 브릿지를 스포츠로 인정한 가운데 대한체육회도 2002년 1월 이것을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했다. 무엇일까? 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둑입니다. 바둑이다. 정답입니다. 자, 신민영 씨 고를 기회가 있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4번 하겠습니다. 4번 좋습니다. 4번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정신적, 심리적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신경증으로 그리스어의 자궁에서 유래된 말이다. 히포크라테스가 여자에게만 있다고 규정한 이 병의 이름은? 자,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송석원 씨는 한 문제를 놓쳤는데 신민영 씨는 어떨지? 자, 이 병의 이름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 아닙니다. 네, 송석원 씨 지금 5대 4로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데 이번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11번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신의주를 경제 특구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자유 경제 무역의 첫 실험장은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자유 경제 무역의 첫 실험지. 자, 5초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나진선봉지구입니다. 나진선봉지구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석원 씨와 신민영 씨 드디어 동점이 됐습니다. 5대 5, 다섯 문제씩을 똑같이 맞추고 계신데 이제 정말로 한 문제로 결판이 나게 되겠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19번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주시죠. 2002년 6월 13일 미국이 구소련과 체결한 ABM 협정에서 공식 탈퇴했다. ABM 조약에 의하면 한 국가가 탈퇴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가 필요한데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
네. 자, ABM 조약에 의하면 탈퇴하기 위해서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정답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답입니다!